오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심선환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꺾고 1승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에요. 김윤환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경기를 갔는데 아까 김윤환 선수가 나오는 화면에서 윤환아 누나가 왔다 화이팅이라는 티어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김윤환신가 보죠. 네, 김윤환지는 어떻게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김윤환 선수를 응원하는 팬과 그리고 김태경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 정말 많은 분들이 게이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함성도 막 우렁쳤죠. 네. 네. 인정하시는군요. 네. 두 번째 경기, 이번 경기 중요합니다. 김태용 선수는 지금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지게 되면은 탈락이에요. 팀에게 2대2대2대1 꺾고 서바이벌 리그 본선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예, 그런데 김태경 선수에게 경기 들어오기 전에 좀 물어봤더니 네. 아카디아에서 테란을 상대로 하는 게 저구보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경기를 아쉽게 놓치면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는 김태경 선수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태경 선수 팀원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나왔다는데 두 번째 경기 어떻게 승부를 내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탈락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펼치는 김윤환 선수와 김태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 고향을 찾는 MBC 무비스 영등서 감동적인 승부를 맞는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KGF에서 출격하는 김윤환 선수, 누나야, 윤환아, 윤환아, 예. 완전 소중 윤환, 아, 양쪽에 앉았어요. 예. 네. 김윤환 선수, 최근에 그, 프로리그에서, GO팀의, CJ 프로팀단의 박영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네. 선수에게 최근 패배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김윤환 선수에게 자극제가 됐을 테고, KTF 매직FC팀의 기대받는 팀인 김윤환 선수 이니만큼,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그 다음에, MSL 진출전까지 통과를 해내야 자신의 가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지금 1패를 안 쓰는 김태경 선수.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거꾸로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 공수를 잘 풀어나갔던 김태경 선수. 네. 이 마지막 그 경기가 끝나기 전쯤 돼서 1라운드 공격을 막고 무참히 되면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김태경 선수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1대2로 한 명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작을 잡아주고 지금 마지막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잘 비비고 올라가야 되겠죠? 두 선수가 펼칠 출연장이죠. 아스카디아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이날에서 테란이 힘들다 라는 그 말을 꺼내는 것은 후반의 빌드를 짜기가 조금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그 앞마당 쪽에서 자신의 그 앞마당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고 또 이 그 미네랄 실드 그 뒤쪽 건너편에서 그 프로그라든지 에스프를 파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기보다는 안전하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했을 때 테란이 더블 커맨드라든지 이 확장 위주로 경기를 했을 때는 속도가 불리해지거든요. 네. 또 이 이맵에서는 테란이 투패 프리를 선택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게 세 경기 중에 두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태경 선수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압박 이겨내야 됩니다. 네. 뭔가 보여줘서 확실히 잡아내고 이겨내야지. 안 그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뭐, 김태경 선수 이맵에서는 신인왕전 때 이긴 적이 있었죠. 패텍 EX팀의 신인 선수 김성진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이제, 새로 방영해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김성진 선수는 요즘 테란들이 아카디아에서 많이 하는 투팩토리를 한 것이 아니라 바카릭 체제로, 네. 김태경 선수의 본진 쪽으로, 전진을 시작했거든요.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결국 아비터까지 뛰어가면서 승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의 기분만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치는 김윤환 선수와 김태경 선수. 지금 김윤환 선수는 첫 번째 경기고 김태경 선수는 1패를 안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준비 중인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선수와 그리고 세 번째 경기를 통해서 탈락자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김윤환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지고 세 번째 경기에서 김윤환 선수가 신성환 선수를 잡아내면은
바로 새 경기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김태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져버리게 되면 재경기 상황은 안 나가게 네. 되는 거죠. 네, 마지막 6경기로 화끈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예, 뭐 그때 끝나도 좋고 네. 세 경기로 끝나도 좋고 네, 네. 네,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세 경기만 남으면 돼요.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소화제의 힘이죠. 네, 아 정말 경기 시작 전에는 부푼 기대를 하고 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와서 많은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뭐 스포츠 네. 경기 재밌었죠. 아, 재밌었죠. 예, 독특한 상황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아, 심수강 선수가 마지막에 이 11시 쪽을 수비를 할 때 그 크립 콜로니 모두가 스포 콜로니가 됐던 것은 자신의 본진 앞마당 쪽에 있었던 스포링풀이 깨졌기 때문에 네. 예, 전부 다 스포 콜로니로 변신시킬 수밖에는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루한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김준환 선수와 김태경 선수 개인전 리그예요. 여기서 당연히 균형을 한번 보여줘야지만 소리가 뒤에 앞서 있을 리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준환 선수는 컵스티리그 많은 팬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김준환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 11명 이후로 바로 MSN 부스에 올라가서 강경수 선수가 싸워야 되겠죠. 이번 경기 다시 한 번만 더 잡으면 MSN 부스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경 선수 지금 1패를 하고 있지만 정말 두 번째 경기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움을 달래서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1차지 1승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두 번째 경기 신뢰합니다. 김태경 선수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일곱 시리즈 빨간 코트란 김윤환 선수의 전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레지엔스 김윤환 일곱 시 그리고 1패를 안고 있는 김태경 선수 MBC 히어로죠. MBC 게임 히어로 5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태경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응원의 한번소리 들어보니까 김윤환 선수 많이 응원하세요. 김윤환 선수의 응원 소리 못 들었어요. 네, 김윤환 선수의 누님도 오셨고 말이죠. 네. 중요해요. 네. 가족 응원하는 건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응원 도구를 가져왔을 때는 혼자 보통으로는 필요한 분들 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많이 도우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네. 정말 팬들의 응원 소리 때문에 선택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잘 안 들리죠? 네. 지금 좀 안 들려도 그 뭔가 느껴질 것 같아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는 아카디아에서 7시에 5시를 시작이 됐어요. 예,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도 들어가기 전에 본장소에서 김태경 선수를 만나서 네. 가장 존경하는 프로게이머가, 프로토스 유저가 누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인성패서를 네. 김태경 선수가 지그시 쳐다보면서 네. 강민 선수요.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예전에 인성패서 프로포스 그 플레이한 걸 봤냐 그러니까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긴 봤다는 것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그냥 제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현재 김태경 선수 게스트 빠르게 준비하고 있죠. 원게이트 상황 그리고 김윤환 선수도 정찰의 11시 쪽으로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게스트 채팅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세로 방향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찰을 할 것 같은데 김윤환 선수는 이 맵에서 좋은 게 일단은 가로 방향에 걸리면은 뭐 길 센터를 지나서 경유를 네. 해서 가는 거리보다는 그러니까 센터 쪽으로 어느 정도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프로포스의 앞마당 확산 속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벽까지 진출하는 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거리가 던진 거리를 테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깝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형상으로 원게이트의 포어 네. 김태경 선수 네.
김태경 선수는 안전하게 경기를 꾸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전에 그 루나와 같은 맵에서도 옵저버를 띄운 상태에서 트리플렉서스로 가는 조금 안전한 플레이를 하면서도 물량면에서 테란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자, 정태경이 지금 서로 만났죠. 그리고 한 축구를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김태경 선수는 무엇보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주 장점인 선수인데, 네. 네, 그런 장점은 이 아카디아에서 최대한 좀 발휘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멀티가 급선무인데, 멀티가 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 뭐, 테란 입장에서 스펙토리를 시도해서, 네, 벌터에 마이너 업그레이드 해서 상대방을 밀면서, 네, 자신을 안 받아서 가져가는 후기의 경기 운영이 또 아카디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영보성 선수가 강민선 선수의 상대로 보여주고, 조연식의 경기를 한번 했었죠. 네. 초패점에는 김유란 선수예요. 예. 두 번째 게이트웨이에 전돌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스펙토리 가볼만 합니다. 네. 이제 한계의 성차병 계속 살아남았고, 그리고 옆쪽에 파일론 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게이트 늘어나지 않는 김태경 선수, 그리고 김유란 선수는 가로방에 먼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는 11시 쪽에서 2개 내려옵니다. 네, 뭐, 이재훈 선수처럼 원게이트 로보틱스 앞마당 확장,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대방이 투팩토리에서 벌처로 찌르고 오는 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방어를 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곳에 트리플 확장,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겠고, 네. 네, 프로토스가 지금 테란에게 뭐 김유란 선수의 스타일에 압박을 받는다는 아, 네. 아예 노멀하게 옵스라게 있고 가네요. 네. 소개이트 등장도 있고 입구 쪽에 세 개의 지금 머리 있는데요. 예, 이재훈 선수는 원게이트 옵저버 확장이었죠. 네. 게이트웨이를 조금 늦게 추가를 했었는데 그때 상대인 이학규 선수가 투팩토리가 아니라 원팩 탑코트였었기 때문에 네. 아주 손쉽게 나가낼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김유란 선수 입구 쪽 났고 지금 투팩토리 안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안 되죠. 예. 투팩토리 가지고 가죠.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닫힌 경찰 프로브. 한 머리인데 머리는 세 개 지금 센서 한 개이기 때문에 저것으로 뭐 완벽하게 조이로 나온다라는 거, 조이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고요. 무서운 것은 이제 3탱크 정도 만들어서 슬슬 밀고 나오면서 스피드업과 마이너스 벌처로 미는 것이 정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끊어주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드래곤들을 진출시키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테란과 빨리 만나서 드래곤의 공격 타입을 이용해서 슬슬 뒤쪽으로 빠지는 3탱크 밀기 맞네요. 잘 나왔었죠. 김유란 선수는 투팩인데 지금 김태경은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예, 모르기 때문이었죠. 3, 4번대 외에는 다른 그 메카닉 경력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병력 가기 시작합니다. 김태경도 병력 뽑아놓고 있는데 지금 탱크 3개 보면은 놀랄 거예요. 러시아워에서 한동욱 선수가 쓴 적도 있고 그 전에는 이윤열 선수도 쓴 적이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네. 부자마자 터지죠. 근데 미리 나가서 지금 탱크와 교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미 탱크가 프로토스의 앞마당 확장기지까지 왔을 때는 벌처가 뛰쳐나온단 말입니다. 이미 스피드업은 됐고요. 네. 그리고 김유란 봤어요? 앞마당 가져가는 거예요. 예. 마이너업도 지금 완료가 됐죠? 아, 예. 이거는 아주 좋은 판단이고요. 네. 확장해서 밀림은 진다. 아, 혹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이 김태경 선수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옵저버로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아껴서 됐던 그랬던 것이거든요. 드라군 역사가 평소 투게이트 옵저버보단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전까지 지금 완료가 돼버리면 완벽하게 베럭스와 함께 그냥 계속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끌고 나가기가 정말 난감해지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첫째 슬롯을 활용을 해서 CG 모드가 됐을 때, 예, 아예 그래서, 예, 본진에서 포게이트웨이, 예,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현재 김유란 선수 병력 이끌고, 안타깝게 진격 됐어요. 네. 병력 밀어주면 안 되는데, 그라운드 스피드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째 슬롯 활용할 수 있을 때, 내려야 되는데, 예. 볼리안까지 나오겠네요. 아, 예. 건물 여러 개 지워주는 것도 지금 보면 됩니다. 베럭스 내려놓고, 예, 뭐, 서플 적극적으로 막 지워주면서, 블러시나 드래곤 자체가 못 내려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 예. 건물 쪽이 직접적으로 흘리고 있을 생각이네요. 네. 자, 앞마당 쪽 아래쪽에 다이먼드 잡은 쪽은 김유란이에요. 김유란 선수, 시즈 모드 하고 있는데, 야, 김태형 선수, 이, 난간을 좀 가져가야 될 텐데요. 네. 한방 밀어서 우리가 드래곤 특장 유지하면서 충원을 하고 셔틀 직업도 함께 또 스피드 업된 직업도 활용을 해서 한 방에 뚫고 테란의 본진까지 급습을 하는 이런 전략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예, 김유란 선수는 그냥
예, 탱크로 자리 잡아놓고 마인 최대한 효과적으로 매설하면서 셔틀 쓰지 못하게 골리앗까지 쳐서. 예, 예. 그리고 완전히 태연 선수가 바뀌어서. 예. 예, 예. 지금 완전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이죠. 자, 골리앗 선수 와요. 아, 예. 자, 끌었어요, 유도플레이. 제목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여러분들 탱크 때려야 됩니다. 잡아줘야죠. 뒤에서 뚫어야죠. 예. 탱크만 잡아주면 일단은 조이기 자체를 뚫어버릴 수 있는 거죠. 충분으로 마찬가지예요. 네. 예, 여기서 드래곤들을 마인 폭사에서만 최대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자, 나갔어요. 지금 점차 잘해줬습니다. 그러면 전력 빼야 돼요. 빼고 좁은 골목에서 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확장 빠르거든요. 그렇죠. 확장 빠르기 때문에 앞마당만 지켜버리면 이건 테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벌쳐두기 숨어있는 센스도 예. 굉장히 좋네요, 지금. 숨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예, 유닛과 맞으실 것 같아요, 입구 쪽에서. 아, 약간 들어가요. 거기서 들어가요. 벌써, 자, 뭔가 보여줬죠? 예, 많이 붙잡았죠. 맞기는 했지만 벌써 두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손해죠. 네, 프로브가 들어가서 그래도 잡아줬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금은 걷어냈다라는 관점이 있고, 지금 프로토스가 셔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래곤과 질럿이 드래곤 이 정도로 놓고 셔틀에 질럿이 탈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을 압박해주는 이런 플레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앞마당 위쪽에서 파워테드가 주고 있는 김윤환이에요. 어쨌든 투팩토리에서 지금 그 수비를 위해서는 계속 탱크를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엔지니어링 계획이 지금 전달되어 있지 않고 터렛이 많지 않다면 터틀 질러서 충분히 지금 노려볼 수 있죠. 네, 지금 터틀이 들어갑니다. 아주 판단입니다. 질러서 만원까지 됐어요. 네, 탱크만 잡으면 그만이에요. 탱크만 잡으면 됩니다. 탱크만 있으면 나머지 병력이 그냥 깔고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병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탱크가 없다면 그냥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서 탱크 앞에 또 내리고 탱크 잡아주고. 아, 내리는 거 좋아요. 네, 질럿이 탱크가 되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탱크는 힘을 못 쓰죠. 야, 오히려 지금 김태경 선수가 김윤환 선수 본진 쪽 들어왔어요. 입구를 막으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건물 두 개 짓고 확실하게 틀어나갔다면 충분했고요. 질럿이 끝까지 지금 살아남으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지금 후반 병력이 오고 있고, 그냥 드래곤들이 와서 패토리 지역 점령해버리면 이건 뭐 탱크가 나오는 족족 죽어버리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진짜 김윤환 선수 탱크 압박을 했는데 다 길게. 자, 두 번째 경기 1세계 김태경 선수가 1세트가 있습니다. 김윤환 선수 투백으로 병력 들고 나오는데 김태경이 잘 맞고 그 역공에서 바로 승리를 따내버렸습니다. 경기시간 39초 만에 승리를 해준 김윤환 선수.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경기에서 김윤환 선수 어떻게든 김윤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경기 마무리하죠. 네, 김태경 선수 멋지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일단은 투팩토리에서 그 탱크 3기 생산을 하고 그걸로 밀고 나가면서 벌처를 추가해서 완벽하게 조이거나 병력을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본진 안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아주 공격적인 빌드를 김윤환 선수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김태경 선수는 일단은 본진 안에서 최대한 지키면서 드래곤 숫자 잃지 않고 본진 4게이트웨이에서 셔틀에서 셔틀과 질럿이 준비가 됐을 때 바로 뚫기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골리앗들이 걸어오고 있는 시기였어서 셔틀이 안전하게 이제 셔틀 질럿이 안전하게 내렸고 그 이후에 다수의 드래곤을 활용을 해서 결국 한 번 뚫어내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에서 김윤환 선수가 좀 많이 휘청거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질럿이 스피드업이 되고 그다음에 셔틀 질럿이 또 한 번 준비가 됐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앞마당 방어를 하기 위해서 탱크만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김윤환 선수의 방어 라인을 또 뚫게 됐고 결국 그것으로 경기를 끝내게 됐네요. 김윤환 선수의 골리앗 추가 굉장히 좋았죠. 이 머린도 색이 있었기 때문에 머린과 골리앗이 합쳐진 상태에서 셔틀 때렸으면 이거 질럿 다 내리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좋은 시기에 셔틀에 질럿 태워서 입구 쪽 틀어냈고 테란이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그 길목에서 구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냥 바로 또 뛰어왔지 않습니까? 네. 또 미리 바로 질럿도 계획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 김윤환 선수가 입구 쪽을 건물 두 개, 혹은 뭐 서플도 여기저기 막 지어주면서 드라곤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면은 이 셔틀에서 태우는 질럿들 그리 무섭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멍이 있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김윤환 선수, 김태경 선수가 꺾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김태경 선수가 1승 1패고요. 그리고 김윤환 선수가 1패입니다. 마지막 잠시 후 세 번째 경기죠. 김윤환 선수가 심성영 선수를 꺾지 못하게 되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세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